네,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옆에 나와 있지요. 엄청나게 큰 박스에 블리츠웨이 5프로 아톰을 준비해봤습니다. 뭐 60만원 후반대에 있는 요 캡슐 합본 버전이 있고 요 아톰 본체만 있는 단품 버전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, 합본 버전으로 갔고 요거 외에 또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또 2탄이 또 나왔습니다. 베드 버전, 네, 침대에 누워있는 또 아톰 버전도 있습니다. 그거도 네, 제가 또 구입을 했고 또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철안 아톰, 아스트로보이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5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에요. 뭐 굉장히 오래된 만화 영화고 대츠카 오사무 네, 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설의 만화 영화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아톰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았던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완전 포피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같이 된 것도 있고 합금돼가지고 이렇게 가슴 누르면 가슴에 이렇게 뿅 이렇게 바퀴 나와가지고 바퀴 이렇게 뒤로 드래그해서 하면 앞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생긴 것 다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없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디럭스 에디션이고요.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그 SNS에 업로드할 만큼 너무나 네, 사랑하는 슈퍼 애니메 스태츄? 스태츄. 아, 예, 멀었네. 굉장히 대단한 동상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심장이 지금 뭐 불이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와 아톰의 잘생긴 얼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고 요거도 다 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. 60만원 후반대가 정가였고 오히려 지금은 뭐 약간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뭐 무슨 뭐 1,200씩도 막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네이버에는 뭐 그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철안 아톰 네 아스트로보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온 지가 벌써 얘도 한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새 걸로 갖고 있는 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? 빨리 뜯어보고 싶고 그렇거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캡슐 하나 있고 네 피규어 하나 있고 그래서 단품 가셨던 분들은 이 캡슐 사실 굉장히 조금 예뻐서 조금 후회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 본품 역시도 엄청나다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짠짠! 우와! 엄청 묵직해요. 우와! 저 완전 초합금입니다. 진짜 다이캐스트고 묵직해요. 무게 한번 재볼게요. 오, 1kg가 조금 넘습니다. 스태츄입니다, 스태츄. 네, 액션 피규어는 아니에요. 그래서 네, 관절 자체에 크게 원래 로봇 같아서 약간의 이렇게 보이는 거 외에는 이음새가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.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얘가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음새들이 좀 보입니다. 그 이유는 안에 내부를 또 보여주기 때문이죠. 이 친구는 관절이 이렇게 네, 1단계, 2단계 정도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요. 얼굴 교환식으로 되어 있고 네, 앞가슴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. 손은 한 쌍 더 들어있는데 나 맨날 12인치만 만지다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. 이렇게 네,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부끄러워! 이런 느낌. 이렇게 윗뚜껑을 벗겨낸 듯한 느낌. 이거 약간 뭐 베어링인가요, 베어링? 이거는 뭐야? 아, 이거는 여기에 뚜껑을 이렇게 아, 열린 느낌이네. 이렇게 열어놓고 이런 개판이 보이죠? 이제 반쪽만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전시할 수 있게 네, 이렇게 얼굴도 하프로 또 몸통도 하프로 반스, 아니 팬티도 이렇게 반씩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와, 정말 클래식한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세우면 되는 거예요. 와, 너무 예쁩니다. 푸른 하늘 저 멀리 다 같이 날아라 힘차게 나르는 얼굴 파츠랑 한번 떼볼게요. 차근차근 조심히 침착해. 아, 여러분 가슴부터 열고 얼굴을 열어주세요. 왜냐면 목이 걸립니다. 와, 다 열어볼까 이거? 이거 다 여기도 열리나? 부츠도 열리네. 미쳤다, 미쳤어. 봐봐,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와 한 진짜 100만 번 해도 돼. 이 디테일 보십시오. 미친놈들 아닙니까?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고?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? 네, 여기 지금 개판에 보면은 요렇게 하나 뭐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습니다. 안에는 이제 수은 건전지인 것 같아요. 요거 빼볼까요?
우와! 바로 물 들어왔어. 심장 뛰는 거 보세요, 여러분. 뭐 음악으로 넣어줄래요? 이 아래쪽에도 여기 지금 발 쪽에도 이거 이런데 불이 깜빡깜빡 있는 거 보세요. 건전지를 일단은 좀 꺼봐야 되는. 아, 심장을 누르는 거네. 심장을 누르면은 꺼집니다, 불이. 나는 심장을 눌러. 와, 씨. 우와, 발도. 우와. 뭐 오프로가 사실 로봇을 잘 만든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네. 물론 최근에 브릿지웨이 그 볼트론 자체가 QC 이슈 때문에 뭐 조금은 뭐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나왔던 오프로 게타부터 해서 뭐 오프로, 네, 그 볼트론 뭐 이런 아톰까지 사실 실제로 만져보면 와, 이 사람들이 진짜 로봇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신났습니다. 여러분 요렇게 반씩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심장 눌러주면 또 물 들어와요. 와. 근데 이 상태에서 캡슐에 넣어서 한번 전시를 해볼게요. 자, 더 큰 박스입니다.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? 약간 잠수함 느낌도 있네요, 눕혀놓으니까. 자,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나 봐요. 아이씨, 너무 클래식합니다. 여기, 아, 이런 데 열리네. 이런 데 열려가지고, 와. 아래쪽에 파츠를 넣을 수 있게 또 수납이 되는 거고요. 또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. 그리고 문이, 여러분, 뒤에서 열립니다. 오픈! 우와, 다다단단. 와, 이거 진짜 불 빨리 켜보고 싶다. 불 한번 켜볼게요, 여러분. 건전지 설마 여기야? 미쳤네. 보통 건전지 우리 아래쪽에 넣는다 생각하잖아요. 실제로 계기판처럼 생긴 데다가 건전지를 넣게 해줬어요. 네, 여기 녹색으로 불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딴딴딴 안에 이런 식으로 내부에 보입니다. 약간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에 탄생했을 때 뭐 그런 캡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뒤쪽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. 불 켠 상태에서 짜잔! 라이트가 이렇게 6개가 들어옵니다. 녹색 계기판 이런 데도 사실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의 디테일은 없네요.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 파츠들을 또 여기도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전시를 뭐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예쁘고 열어놓고 뒤에서 파츠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앞으로 해놓고 이걸 닫아서 뒤쪽으로 파츠가 보이게 해도 예쁘고 얘를 여기에 한번 꽂아봅니다. 따다단 와 불안을 점... 아, 노래가 계속 절로 나오네요. 뒷모습은 뭐 이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거꾸로가 맞지만 네, 이렇게 뒤편으로도 해서 이런 식으로도 닫아.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DX 시리즈의 뭐 마징가 Z나 그레이트 마징가 굉장히 명품이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그 경납고에다가 여기 파츠들을 막 꽂으면서 또 전시 효과도 굉장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더 뭔가 또 캡슐이어서 더 예쁜 느낌이 또 있습니다. 요거 그러면 남는 파츠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. 이게 양쪽 도어긴 하잖아요. 근데 열어보면 한쪽으로 네,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집니다.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블리츠웨이 5%의 네, 아톰 네, 너무나 명작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도 귀해지고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한 채 이렇게 딱 전시해놓기에는 너무나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요 다음에 나왔던 어셈블리 베드 디럭스 팩이 또 저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사실 조금 나중에 리뷰할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. 바로 다음 영상으로 붙여서 그 네, 배드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톰을 데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미쳤어 진짜.
Watch me ride.